루어 낚시 도레 매듭. 루어 낚시 도레 매듭만 하면 왜 자꾸 풀리노? 합사 원줄만 체결했다고 하면 쭉 풀리네. 그래서 설치고 고민한 합사 도레 매듭 미스테리 매듭법. 부제는 풀리지 않는 신비한 매듭법입니다. 자, 한번 가 보시죠. 네, 일반적인 나일론 방법으로 먼저 감아보죠. 나일론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면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먼저 원줄이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합사줄은 어떻게 될까요? 어설프게 배운 합사줄 매듭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쉽게 풀려버립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합사줄을 도레 매듭에 자주 쓰이는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은 먼저 처음 시작하는 선으로 링을 이렇게 한 번 더 만들어 주십니다.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한 번 한 바퀴 더 돌아오면 되겠죠. 그러면 줄이 세 가닥이 생깁니다. 첫 번째 원줄, 우리가 만들었던 링, 그리고 시작줄. 시작줄로 우리가 만들었던 링과 원줄을 이렇게 같이 감싸서 네 바퀴 이상 감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네 바퀴 이상 이상 감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고 나면 링과 이 원줄이 생기죠.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당기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이 매듭법의 취약점은 뭐냐면 루어에서 다운샷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또는 원투를 하게 되면 신축성이 없는 이 합사줄은 헐거워졌다가 이게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바로 모두 다 풀리게 되는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되죠. 많이들 보셨죠? 황당합니다. 채비가 다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매듭이 헐거워졌을 때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도로에 들어가고 다시 링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4회 이상 원줄과 링을 묶어줍니다. 저는 보통 한 6회 정도는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링이 나왔죠. 이 링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을 해 줍시다. 이렇게 통과를 하시고요. 여기에 장치를 마련해요. 여기에 매듭을, 우리가 일반적인 매듭을 넣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이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자, 됐나요? 여기서 매듭을 서서히 묶어봅시다. 이렇게 묶게 되면 이 매듭이 들어가면서 이중적인 장치까지도 같이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곳을 가위로 커팅을 해주세요. 이러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합사 1.5 원줄로 도레에 먼저 넣어주시고 다시 링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뭐 세 번째인데 이해가시죠? 자, 줄이 세 줄이 세 가닥이 생기고요. 여기 줄을 한 6회 정도, 합사줄이 얇기 때문에 한 6회 정도 감아주셔도 됩니다. 4회, 무조건 4회 이상 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넣고 이 처음 들어가는 줄은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넣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링에 안전장치를 걸어 주십시오. 여기에 넣는 거 아시죠? 이렇게 넣으시고 안전장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여기서 원줄과 시작줄을 잡고 서서히 왔다갔다. 합사줄은 열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열이 나면 안됩니다. 뭐 물을 묻혀주셔도 되고 침을 묻혀주셔도 되고 그거는 뭐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당기시면 완성입니다. 웬만하면 이 합사 라인 자체가 쓸림에 약하기 때문에 쓸려서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끝!